골드 디렉터 김서원입니다. 네, 이 자리는 언제나 떨리는 것 같습니다. 항상 꿈꿔왔던 자리에 또 다시 이렇게 서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6살 꼬마였을 때 술에 취해 들어오신 아버지가 빈 지갑을 뒤집어서 털어 보이시면서 한숨을 쉬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잠든 척 단칸방 구석에 잠든 척 누워있던 저는 살면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장면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뭘 하고 싶은지, 어떤 게 되고 싶은지 생각하기보다는 다음날 준비물 걱정, 그리고 수학여행 안내문이 나오면 기쁘기보다는 얼마가 비용이 들까라는 걱정부터 하게 되는 그런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난한 집안에 또 열심히 일하시다가 다치시게 되면서 많은 수술을 하시게 됐고 건강이 무너지시면서 저는 이제 가세가 더 기울었죠.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에게 대학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그때 만화방을 하셨는데 담배 연기 척한 만화방에 앉아서 저는 학교를 가고 싶다, 엄마는 돈을 벌어라, 이렇게 실랑이를 하면서 제가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에 진학은 했는데 그 뒤에 아버지가 더 편찮아지시면서 저는 생각할 겨를 없이, 동생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께서 그 시기에 이혼을 하시게 되면서 이제 제가 경제적 가장이 됩니다. 그렇게 눈만 내놓은 채로 이교대에 공장 생활을 하게 됐고요. 아프고 싶어도 아플 수 없는 가장이라는 게 뭔지를 20대 때 저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고 달라지지 않는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달라진 삶을 살고 싶다,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 너무 지긋지긋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많았어요. 그랬던 저에게 지인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전달된 비전은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 드디어 내가 내 삶을 바꿀 도구를 만났구나.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퇴근하고 열심히 했지만 시간 속에서 저는 알게 됐어요. 아, 이 도구는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돈도 잃었지만 사람도 잃은 채로 그렇게 다시 우울한 삶으로, 가난한 삶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도 아이를 낳고 남편하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늘 말했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돈 버느니, 200만 원 이렇게 버느니 집에서 애 잘 키우는 게 그게 돈 버는 거고 알뜰 살뜰 살림하는 게 낫지 라고 남편 뒤에 숨어서 살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제가 운동을 나가려고 할 때 갑자기 제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뒷목을 부여잡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희 외삼촌이 그렇게 돌아가셨던 그 기억이 순간 떠올랐어요. 이렇게 남편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쯤에 이제 재워놓은 아이가 깨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8개월쯤 된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와 남편에게 악을 쓰는 소리가 뒤어 섞여서 정말 저희 집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는 남편에게 지금 우리 아기 우는 소리 들리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남편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악을 쓰면서 흉부를 압박했었어요. 그렇게 119가 오고 다행히도 남편은 정말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는데 그 일생일대 사건이 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생각을 바꾸는,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남편만 믿고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에 나도 뭔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던 찰나에 제 건강도 나빠졌어요. 그러면서 그때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유산의 제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품 체험을 하니까 남편도 건강에 큰 도움을 받고 저도 큰 도움이 되어서 이 제품은 내가 비즈니스를 하지 않아도 평생 먹어야 되는 제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주변에 알리기 시작했는데 돈을 벌려고 알린 건 아니었습니다. 좋은 제품을 소개했더니 저에게 주급이 발생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 혹시
이 도구가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150만 원 정도만 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박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저는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에 이제 스폰서님께서 안내해 주신 시스템에 참여도 하고, 또 석세스코어 4주차 꿈판 만들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잊고 있었던 제 꿈들을 하나씩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생각만 하면 가슴 아팠던 그런 저의 꿈들을 시각화하고 바라보고 났더니 정말 간절함이 생겼어요. 아, 정말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반드시 가문을 바꾸고 말겠다. 정말 이제 마지막 이 도구를 내가 찾았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고요. 그렇게 결단 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퓨처 빌더 어치버 디렉터, 이렇게 퓨처를 다 달성하면서 1년 만에 골드 디렉터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골드가 된 기쁨도 잠시 저는 쉬지 않고 달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골드가 되면 주차를 자꾸 한다고 김교수 원장님께서 쉬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생각났고, 스폰서님께서 늘 속도를 줄이지 말아야 한다고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열심히 도전은 했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 하는 13주가 저에게 너무 길고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다음으로 미루게 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연말이 찾아왔습니다. 반드시 2022년 상반기에는 이그제 골드를 달성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더니 갑자기 플라이어가 딱 떴는데 그룹에서 정말 최고의 시스템 GEC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아,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했더니 이렇게 우주의 기운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시스템의 힘은 달랐습니다. 혼자 할 때는 안 됐는데 시스템과 함께 하니까 정말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을 매주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성공자의 습관을 다 잡았고요. 정확한 데드라인을 정해서 저의 플라이어가 뜨는 날짜까지도 저는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룹의 최고의 교재 다이어리를 활용해서 정말 저의 시간을 시각화해서 매일매일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파트너의 후원에 집중을 하면서도 제가 하고 싶었던, 배우고 싶었던 취미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명단을 늘려가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 속에서 이렇게 시간 속에서 13주라는 그런 결과를 제가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어주신 우리 최고 스폰서님, 그리고 봉사해주신 리더스 리더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매주 정말 귀한 피드백 해주신 스타다이아님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시간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팀을 위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나의 목표를 5가지 이상 매일매일 10번씩 써내려가는 100일 챌린지라든지 매일 10명 이상 연락을 해서 이렇게 스폰서의 확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프로모션 등을 했고요. 비전 세미나에서 우리 파트너님들이 쉬는 시간에 본인들의 목표를 써내려가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찍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성공하지 않으면 누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다짐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먹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 속에서 저는 파트너님들과 함께 동반 성장했고요. GEC 시스템을 통해서 저는 제가 목표한 그 플라이어 뜨는 날짜, 정한 그 날짜에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 승급 플라이어를 띄울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스폰서님들 계십니다. 유산화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손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신 스폰서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성장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스폰서임에도 항상 자랑스럽다고 얘기해주는 우리 파트너님들, 후원으로 보답하는 스폰서, 외롭게 하지 않는 스폰서, 마음 따뜻한 엄마 같은 스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늘 팍팍하게 살다 보니까 항상 저에게는 무서운 엄마였어요. 모든 스트레스가 다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화난 엄마? 엄마가 무섭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컸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골드가 되고 이렇게 성장하면서 엄마에게 생일에 저렇게 이벤트를 해드렸는데
그날 밤 엄마가 저를 불러놓고 많이 우시는 거예요. 한 번도 저에게 미안하다 소리를 안,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이셔서 미안하다는 소리를 잘 못하셨는데 그날은 저에게 이렇게 똑똑한 우리 딸, 정말 멋진 딸, 내가 정말 잘 키워주고 뒷받침해주고 후원해줬다면, 그런 엄마였다면, 그런 집안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멋진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 딸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고맙다라고 하셨습니다. 늘 엄마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랐던 저는 유산화를 통해서 정말 엄마에게 그런 또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수술을 반복하시면서 잘 살아보려고 하셨지만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서 가장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끼시며 살으셨던 우리 아빠, 이제 걱정 없이 정말 노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또 저의 꿈입니다. 저희 남편이 참 착해요. 항상 제가 우울증이 심했어서 돈 벌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 당신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집에서 편하게 있어, 집에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있어, 내가 돈 벌게 라고 하면서 저한테 스트레스 주지 않으려고 했던 남편인데요. 어느 날 저렇게 미팅 끝나고 갔더니 음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혼 12년 동안 음식하는 모습 잘 못 봤었거든요. 근데 집안일도 잘할 수 있다, 애도 잘 키울 수 있다, 음식도 할 수 있다, 재밌다 하면서 저한테 해맑게 웃는데, 살짝 평생 지켜준다더니 좀 배신감이 들 뻔했지만 그래도 네,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엄마의 부재를 느끼게 해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딸, 6살 꼬마 아가씨예요. 저보다 그로잉업 그룹송을 더 자주 흥얼거리고요. 그로잉업 파이팅 하면서 엄마한테 정말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유산화 제일 잘해, 우리 엄마가 미팅 제일 잘해라고 얘기하는, 20살이 되면 유산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딸입니다. 이그잭하고 정말 에버랜드에 평일에 가는 게 저 로망이었거든요. 평일에 에버랜드에도 가서 아이랑 시간도 보내고, 또 독채 수영장이 딸린, 그런 독채 이제 개인 수영장이 딸린 독채 풀빌라도 빌려서 아이와 함께 시간도 보내고, 또 숲속 글램핑장 가서 추억도 만들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엄마가 더 좋은 미래, 엄마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줄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줄게 라고 약속하는, 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이외에 제가 받아본 적 없는 메이크업을 받고요. 그렇게 프로필 사진도 찍고, 또 두 달마다 차고 고장이 나서 정말 정비소 들락날락 거려야 했던 차도 제가 원하는 이렇게 차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저의 모든 주변과 저의 가족들의 삶을 바꾸리라 그렇게 결단했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결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저희 가족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 우울증을 겪으면서 정말 한 사람의 눈동자도 마주치지 못하며 살았던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유산화의 진정한 비전과 가치를 전하고 다니는 저의 모습이 저는 사실 가장 행복합니다. 또 다단계 하냐는 그런 따가운 시선, 그거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정말 많은 그런 비난 섞인, 그런 조롱 섞인 그런 말들에도 저는 제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저는 반드시 된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던 책에서 이제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 지인들은 지금의 내 모습을 낯설어 한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나는 믿었다. 나 혼자만 내 자신을 믿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나는 해냈다. 내가 해냈다면 당신도 해낼 수 있다. 당신의 미래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른다. 미래는 오직 당신만이 알 수 있을 뿐이다. 저는 올해 반드시
한 번 더 성장할 것이고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믿으시고요. 2022년 우리 그로잉업 리더님들의 정말 멋진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최고의 해가 되기를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